노숙자 총 공청회를 외면하고 있는 웨슨 시의장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웨슨 시의장은 한인단체들 간의 협상을 통해 오히려 한인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파우더 분말가루에 항공기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폭발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15%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불안감은 물론 우울 증세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학교 경찰이 이례적으로 집단 폭행을 가한 중학생의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중학생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입니다. 멕시코와의 일전이 내일 아침 8시부터 펼쳐집니다. 한인타운은 하루 종일 응원 열기가 고조됐습니다.